공사가 중단된 채 10년 넘게 방치됐던 도심 속 건물들이 새 주인을 찾아 속속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중국 크레저는 영화관이 포함된 복합 쇼핑몰로 또 남구 옛 삼신시장 건물은 웨딩홀로 변신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. 이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중국 원도심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지상 8층 규모 상가 크레존입니다. 지난 2007년 80% 공정률에서 공사가 중단된 뒤 새 주인을 찾지 못해 흉물로 남았던 이곳에 공사가 한창입니다. 지난해 10월 민간 사업자가 매입하면서 12년 만에 리모델링에 들어간 겁니다. 공정률은 지금 현재 99% 정도 된 상태고 2월 말 정도 되면은 이제 준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올 여름 개장을 목표로 영화관과 키즈 쇼핑몰 등이 결합된 복합 상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중구청은 지난 2002년 공사가 시작된 뒤 오랫동안 건물이 방치되었던 만큼 소방과 안전 등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입니다. 관련 부서라든지 기관에 협의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용 승인을 내줄 예정이거든요. 남구 삼산동에 22년째 방치됐던 이 건물 역시 웨딩 컨벤션으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현재 내부 철거를 모두 끝내고 외벽 공사와 구조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 가을까지 사용 승인 절차를 마치고 예식 손님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. 새 주인을 맞은 장기 방치 건물들이 동네 애물단지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.